10% 10% 눈에 비비는데 그런 아이들은 한 10대만 됐는데도 백내장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고마우시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눈 건강에 정말 중요한 정보, 놓치면 안 되는 정보 알려주실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B&B 강남 바이오세상안과의 나건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눈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습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아마 이동환 원장님께서도 네.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계실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아마 종무 네. 전까지도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렁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네. 이 행동이 네.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줄 잘못 전달을 해서 어떤 분들은 매일 운동처럼 하기도 하시거든요. 정말 네. 중요한 정보네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눈을 비비는 것입니다. 아, 눈 비비는 거. 네. 우리 눈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비비게 되는데 제가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눈을 심하게 자주 비비시는 분들은 네. 백내장이 생깁니다. 네. 아, 백내장이 그냥 나이 들면 저절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네. 저절로 생기는 백내장 외에도 네. 굉장히 젊은 나이에도 네. 백내장이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평소에 습관적으로 눈을 많이 비빈다고 늘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백내장의 발생 원인 중 하나가 네. 노화도 있지만 네. 이런 외상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데 눈을 비비는 행위는 네. 안구에 반복적으로 외상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외상으로 인해서 백내장이 조기에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젊은 나이에도 오나요? 네. 그래서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은 네. 굉장히 심하게 눈을 비빈단 말이죠. 하루에 수십 번씩. 맞아요. 수십 번씩 눈을 비비는데 그런 아이들은 한 10대만 됐는데도 10대 아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네. 백내장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아, 안타깝네요. 네. 네. 근데 백내장, 눈을 이렇게 비비면서 생기는 백내장, 즉, 네. 반복적인 외상으로 생기는 백내장은 일반적인 백내장보다 네. 훨씬 더 수술이 어렵고, 나중에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은 네. 고위험도 백내장이 생긴다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에요. 이 백내장을 유발하는 게 이제 비비는 것 자체가 외상이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고위험도 백내장,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고위험도 백내장이란 네. 뭐 사실 의학적인 용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어쨌든 수술을 하면서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 많고 네. 또 수술 이후에도 뭔가 문제가 생겨서 시력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백내장을 의미를 합니다. 아, 수술하기가 어려운 상태구나. 그렇죠. 수술하기도 네. 어렵고 나중에 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좀 더 자세히 이제 모형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네. 백내장 수술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혼탁해진 백내장을 제거를 네. 하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백내장을 감싸고 있던 이 주머니에 이런 식으로 평생간의 렌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렌즈를 집어넣게 되는 수술이죠. 네. 모든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을 제거함과 동시에 네. 이렇게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는 렌즈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잘 있어야겠죠. 이렇게 네. 가방 안에 담겨있는 뭔가처럼 네. 이런 식으로 수정체 캡슐과 렌즈가 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눈을 심하게 비비게 되면은 네. 백내장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이 수정체 주머니, 렌즈가 들어가게 될 수정체 주머니와 여기에 연결된 지지 구조가 다 망가지게 됩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눈이 약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해진 눈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다 보면은 네.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 있고 예. 이 지지 구조가 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렌즈가 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지지구도가 무너지면서 자리에서 이탈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은 네. 요새 이제 노안 교정 렌즈들 많이 하시죠. 많이 노안, 하죠. 네, 노안 네. 백내장 수술이라고 해서 네. 그 노안 수술을 할 때는 굉장히 특수한 아주 정밀하고 예민한 렌즈를 집어넣게 되거든요. 네. 보통은 이렇게 단초점 렌즈가 이렇게 이제 매끈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다초점 렌즈는 네.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여러 개의 링이 이제 있단 말이죠. 네. 여러 개의 링을 통해서 멀리, 중간, 가까이 다 잘 보이는 그런 렌즈란 말인데 네. 이렇게 정밀한 렌즈를 집어넣을 때는 네. 렌즈의 위치가 제대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지지구조가 약해서 렌즈의 위치가 이탈이 되면 이 노안 렌즈를 집어넣었을 때 시력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정밀한 어떤 렌즈를 집어넣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수술 전에 비비는 것도 물론 안 좋겠지만 네.
렌즈를 넣는 수술을 했어요. 뭐 네. 백내장 수술도 노안교정 수술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렌즈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더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네. 당연히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렌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눈을 비비시게 되면 네. 이 렌즈 캡슐 복합체가 통째로 눈 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무섭다. 네, 망막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수술 통해서 네. 이렇게 렌즈가 떨어진 것 그리고 제자리에서 이탈한 것 네. 이렇게 렌즈를 다시 제자리로 고정시키는 수술을 할 수 있지만 네. 이미 이렇게 지지 구조가 망가진 상태에서 렌즈를 재위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 아주 이상적인 결과를 얻기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런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수술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눈에 손을 대고 비비시는 행위는 절대로 이제 금물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눈 비비는 습관이 일으키는 두 번째 또 나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망막이 약해집니다. 어? 망막까지요? 네, 이제 눈이 약해지는데 망막은 이제 일종의 뇌신경이죠. 그렇죠. 근데 망막이 약해지고 찢어질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우리 눈은 네.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유리체라고 하는 젤리가 채워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유리체라고 하는 젤리는 이 노란 망막 신경의 네. 특정 부위에 단단하게 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심하게 누르면서 비비다 보면은 눈이 이렇게 짓눌렸다가 펴지게 되고 네. 그러면서 유리체가 망막을 잡아당기는 견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망막이 푹 찢어지겠죠. 그 망막이 찢어지게 되면은 이제 응급 상황이고 이거를 조기 처리하지 않으면은 망막 박리로 진행해서 치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심하게 비비는데 갑자기 비문증이 생긴다. 막 뭐가 날아다닌다. 그러면은 바로 즉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눈에는 이제 안압이라고 하는 압력이 있죠. 네. 근데 안구가 이렇게 짓눌리면은 눈의 압력이 상식적으로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시신경에 굉장히 많은 굉장히 높은 압력이 순간적으로 가해지게 됩니다. 눈을 심하게 비비면은 굉장히 높은 압력이 시신경에 가해지기 때문에 시신경이 약해지는 녹내장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미 녹내장이 있던 분들은 더 악화되는 네, 그런 연구 그럴 수 있다는 연구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여쭤볼게. 사실은 이게 망막은 약간 이 앞보다는 이 뒤쪽 구조잖아요. 뒤쪽이죠. 근데 네. 비볐을 때 뒤쪽보다는 앞쪽에 더 손상이 날 거거든요. 네. 각막이라 그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각막에도 좀 문제 일으키지 않나요? 네,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네. 이제 각막 눈을 비비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네. 이제 각막에 이제 외상을 이렇게 입히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눈을 심하게 비비다 보면은 이 각막에 외상을 입히게 되고 또 그 자체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상과 염증이 반복되면서 네. 각막이 좀 얇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각막이 얇아지고 약해지다 못해서 이 눈 안에 압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이 압력에 견디지 못해서 각막이 앞쪽으로 돌출이 되겠죠. 그렇죠? 각막이 얇아지고 약해지니까 눈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이 시신경도 나빠지겠지만 각막 앞쪽으로도 돌출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원래는 이제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데 네. 각막이 이런 식으로 얇아지고 앞쪽으로 돌출되는 튀어나 그렇죠 네. 확장되는 질환이 바로 원추각막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뿔 모양으로 볼록 나와 있는 것이죠. 원추각막은 한번 생기면은 보통 진행을 하고요. 이제 심하면은 네. 각막 이식까지 해야 됩니다. 아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원추각막이 굉장히 드물지만 이런 질병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야, 사실 오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정보, 네. 눈을 비비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정말 비비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이제 비비고 싶잖아요. 이거 어떻게 습관을 고쳐야 됩니까, 이거? 맞아요. 눈을 이제 비비고 싶은 상황들이 있죠. 네. 눈이 아프고 시리고 눈뜨기 힘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안구 건조의 증상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눈을 비비면은 뭐 그 순간은 시원해질지 몰라도 결국에는 네, 네. 이런 손에 있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염증 반응이 유발이 돼서 염증도 생기고 더 네. 나중에 충혈도 더 심해지고요. 네. 또 우리 손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 세균들이 눈 표면에 이제 묻기 때문에 다래끼나 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다래끼가 좀 유독 잘 생긴다 하시는 네. 분들은 네. 습관적으로 내가 눈을 비비지 않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인공 눈물이나 인공 눈물. 안약을 안약. 조금
시원하게서 넣으시면 좋습니다. 아, 네. 시원한 곳에 보관한 냉장 보관. 네, 냉장 보관해서 넣으시면 좋고요. 알레르기는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입니다. 아. 그러니까 냉찜질을 통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안약 그리고 안약이 없다면 인공 눈물을 시원하게서 저만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증상이 좋아질 수 있고요. 인공 눈물이나 안약 같은 게 없다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뭔가 좀 시원한 거. 이제 얼음팩 같은 걸 좀 데우시다든지 그러니까 물론 누르진 않아야겠죠. 누르면 안 되고 네. 얼음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짝 이렇게 데우고 계시면은 그 자체로도 좀 도움이 된다고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우리 나건우 원장님 정말 훈남 원장님 아니십니까? 네. 우리 나건우 원장님께서 오늘 정말 하면 안 되는 나쁜 습관, 네. 우리도 모르게 하는 습관, 이 눈 비비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좋은 정보라고 좋은 꿀팁 얻어가신 것 같고요. 네. 네, 앞으로도 또 안과 영역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찾아와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